이야기는 오전 되냐고요, 여러분들? 야, 폭풍을 뚫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정말 대단한 밀리시안 분들이십니다, 정말. 아, 오늘 소식 들으실지 모르지만, 잠깐 자랑을 하자면은, 점심쯤에 디렉터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진짜. 굉장히 기뻤어요, 예. 인사분들한테 특히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혹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혹시? 어제 거랑 오늘 거랑 뭐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달라요. 왜냐면 오늘은 저희 베이스님께서 추가되셔가지고 네, 새로운 멤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시니까 오늘 제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상략팀이고요, 여러분들. 맨 왼쪽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휴유인님이십니다. 휴유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전달 맡겨주신 시카이트님입니다. 시카이트님. 네? 이름 뭐죠? 아, 시칠입니다, 시칠. 네? 시칠! 시칠이십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강드럼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네. 수단강님이시죠? 네, 수단강입니다. 수단강님입니다. 네. 수단강입니다. 수단강입니다. 자, 오늘 너무 일단 비 오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음악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이거 그냥 홍보용으로만 찍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곡은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오프닝 곡으로 했었던 그 조이어들 오프닝 했었을 때 기타로 나오는 그 인트로 기억하시죠? 여기 그거 하고요. 네, 기회 있다고 이리아랑 같이 있어서 이리아 메들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마비노기 들어가면은 태초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트위치 잠깐 보랍니다. 여기서 잠깐 볼게요. 네, 그래서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들어왔어요. 네. 음악 전공한 거 몇 년이냐고 물어보세요. 네? 음악 전공한 거 몇 년이? 음악을 전공한 게 몇 년이고? 전공은 몇 년 하셨어요? 음악을 먹고 산 지 몇 년 됐냐고 물어보세요. 아코디언은 아일랜드를 시작하면서 그게 언제네? 한 10년 전 정도 10년 전이에요? 네 10년? 그럼 10년 하는 거네요? 여기서 그럼 연주를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그, 네 전공한 거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은 살짝 위험해지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좀 네. 마비노기 해보셨나요? 관드럼님? 아, 저는 안 했습니다. 또 없어요? 전에 하프서 15채 전파티 방정에서 서신 중입니다. 저도 이전에 마비노기랑 잠깐 했었고요. 지금 현생에 치여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현생.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 해드릴 곡은 그 낙엽의 태초마을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했는지 물어보세요. 모두가 익숙할 만한 그런 곡이랑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곡 그리고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 그런 위주로 선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은 아무래도 다들 이게 뭐 평생이 있다 보니까 다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연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주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카님 빼고는 저희가 그 게임을 거의 모르는 연주자분들이다 보니까 시카님이 그 어려운 곡들보다는 이제 연주하기 쉬운 곡 위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저희가 연습 시간은 쭉 정말 한 저희 두 번 맞춰본 거죠? 와 온라인 상으로 맞춘 거까지 한 세 번인데 저는 참고로 한 번밖에 안 맞춰봤어요. 저도 선생님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곡 선정이 좀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적에 뭔가 게임할 적에 머릿속에서 많이 지나가는 그 저는 이제 주로 BGM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유저니까 현직 유저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네, 모두가 아는 거 이 세 가지로 준비했었습니다. 그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다른 분들께서 연주자분들을 마비를 잘 모르시니까 오늘 음악 중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제 본인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골라보고 가면 돼요. 아 잠깐만. 그냥 개인적인 선정을 그냥 궁금해져요. 모르시는 분 들었을 때 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 난 이 노래를 말해. 밤의 막을 올려놔가 제일 좋습니다. 아 밤의 막을 올려놔. 네. 어떤 곡이요? 밤의 막을 올려. 안경 안 놔? 템페스트 곡입니다. 저는 기회의 땅 이래요.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특별히 본인이 주로 제가 진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기도 방송인이라 약간 좀 잘 치고 들어와. 저는 두 곡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기안이요. 이기안 듣자마자 이건 필수로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연사가 좀 소름이 돋았던 날갛게 긴 하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약간 연주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네. 저는 이제 아마 그 제일 마지막 곡인데 그 저희가 원래대로 하는 마지막 곡이 말고 이제 뭐 여러분이 뭐 나중에 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곡이 제가 지금 저는 제목을 따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곡이니까 가면서 아 이 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제목 맞아 생각했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밤의 막을 올려라를 듣고 가장 좋아했는데 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난이도가 이분한테 난이도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아. 난 연주자를 배려하지 않는 듯한. 멜로디는 좋은데. 이 시대일 것 같은데. 왜 연주를 배려하지 않는 거지? 궁금해요. 음표가 너무 많아서 노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콩나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이제 악보상으로 그려서 이제 그걸 연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려웠던 거? 아니 되게 본인이 이 곡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나중에 내
깔끔하게 들려드릴 그런 곡이랑 그리고 아! 그 맑게 개나 사탄팀 내고 앞에 곡을 저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악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곡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곡을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으로 바꿨는데 저는 그 곡이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면은 아, 왜 이 곡을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라는 거를 아시죠? 마지막 질문을 하고 바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질문! 포거스 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포거스는요? 이 타이밍에 들어온다고? 파워스송은 사실 제가 이 곡을 여기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와 이 곡이 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 뭐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 왜 이렇게 많지? 네. 그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베이스를 넣고 싶었어요. 저번에 그 다른 유튜브 플랫폼에서 그 마비노기 곡을 한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베이스가 희귀했었어요. 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기 이렇게 무대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뭐 마비노기 공식 쪽에서랑 뭐 이제 카페 열고 이런 연주 요청이 있다면은 또 하실 의향 있으신지? 공식이요? 공식이라든가 공식이면은 저희가 조건 맞죠. 시간을 해봐야 돼. 연주자들이 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아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땡큐보다 이제 정확하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상명이니까 무조건 낼 수 있어. 아, 나도 갈 수 있어. 내가 맞추겠다. 나만 힘든 것 같다는데. 그렇지? 네,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마비노기 업데이트. 혹시 연주자 분들 중에서 마비노기 할 의향 있으신지? 아, 나 빼고 할 의향 다시. 이거 어떻게 질문 나왔던 거야? 할 의향 있는지. 저는 메이플. 아. 우리가 한식이잖아요. 같은 넥슨 게임이잖아요. 정우리가. 우리 다 같이 넥슨 파워에 천번 하나씩 던져줬잖아요. 이게 맞나? 나가면 두통이고요. 아무튼 돌아서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신지.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야 공식 아닌 거 이때밖에 안 오네. 전 이번에 하면서 마디노기 음악이 좋다는 거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컴이 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좀 게임이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시칠리님. 뭐 분위기상 안 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나 사실 안 그래도 아는 분 중에 마비노기를 같이 하자고 딱 저번 달이었거든요. 자기가 시작을 했는데 재밌다 해서 저도 좀 바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곡이 좋으면 웬만한 게임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메이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하지 않을까. 유비다. 저도 아마 지금은 현생 때문에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마다 마비노기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비노기 전 유저이기도 했었고 노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다음 곡 설명이 있어요. 네. 설명하시죠? 이거 마지막 질문하고 갈까요? 아니요.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곡을 설명해요. 예, 다음 곡은요. 이게 다 꼬마칩니다. 방식한 줄 알았지. 다음 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이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지금 들려드릴 곡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제목은 이제 흰 사슴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은 저랑 피아노님 이렇게 둘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좀 변명을 좀 미리 하자면 제가 곡을 되게 곡이 좀 어려운데 늦게 받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아 말이 많네. 그러면 하루 이틀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취미. 아, 아 그래 죄송해요 취미 네.
학생 오는 걸로 해주세요. 오는 걸로 해주세요. 어떻게 이거 안 돼요? 아시죠? 그 마지막 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요즘 눈치 빠른 사람 없잖아. 눈치 봐, 역시. 자, 가나요, 그럼 이제? 네.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악이네. 맞았다 그랬는데. 앵콜, 앵콜이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잠깐 조금 봤었었는데 앞에 모닥불이 귀엽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 그 맛있게 치킨을 싸거든요. 멤버들 한마디씩 하고 저희 한번 어떨까요? 네, 끝냈습니다. 저희가 연습하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좋은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다음에도 불러주신다면은 우리 힘써 더 연습해가지고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분 여러분, 와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비가 오는데 네, 어른거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트위치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카트라고 하고요. 스마트폰 떨고 게임도 하고 뭐 지금 저기 앨범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유통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앨범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 참여한 사람은 저 말고 시치님 그리고 라디오님과 함께 저는요? 진짜! 와! 와! 정말 짧게 홍보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칠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시칠리아노 할 때 그 두 글자를 그냥 따서 썼는데 자꾸 사람들이 C7 코드냐고 저는 코드를 볼 줄 몰라서 클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름 기억해 주시고 또 가끔 방송 키고 이제 합주하는 것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명은 강전이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유혜성님하고 제가 지금 그 정상밴드라는 걸 같이 하고 있어요. 정상밴드는 현재 드럼을 치고 있고요. 조금 홍보를 하자면 저희 정상밴드가 12월 달에 아마 그 밴드 네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 공연을 해요. 혹시 와서 공연 보실 수 있는 분들 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시간 되시면 전 주말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면 제가 숙달 열심히 떨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일랜드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데 이런 밴드 구성으로 연주할 일은 거의 없어서 이제는 되게 뜻깊고 전 너무 좋았는데 다 너무 주무셨죠? 네. 베이스랑 기타 소리 너무 잘 섞여가지고 그 관계 모드로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아일랜드 음악 본업은 아니고 그냥 본업은 돈 버는 데는 따로 있고 아일랜드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음원을 하나 냈어요. 또 다른 아일랜드 음악 하는 벤조라는 악기 연주하는 분하고 같이 아일랜드 스타일 곡을 만들어서 음원을 하나 내는데 이게 지난달에 공개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멜론이나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링턴 스트리트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 지역들이 유튜브 이름 수미한을 영어로 치시면 그걸 쓰시면 검색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홍보를 짧게 하자면요. 저도 트위치랑 유튜브 수 단갑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은 통기타 대고 왔는데 평소에 이제 일렉기타 토론을 많이 올리거든요. 가요이나 팝송도 올리고 게임 같은 것도 막 소개해서 올리는데 네, 와서 많이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부터 마비노기 유저입니다. 영원한 마비노기 유저! 저는 이제 방송이나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홍대 쪽에 라이브 앤 라우드라는 이제 직장인 연합밴드 히아신스라는 밴드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앤 라우드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서는 이제 시티팝이나 재즈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모두 다 아는
그리고 예, 모두가 원했었던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고 싶었었는데 다음에 불려주신다면 그때는 제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